못 맞추면 본인의 이름을 따서 땡땡바오로 개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하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구나. 요즘 애들이 하는 새로운 것, 어른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른과 함께 차근차근 새문물을 배워보는 새문물 운동. 안녕하세요. 잘 알아보세. 새문물 운동 안내자 이무섭 기자입니다. 아, 새문물을 배우러 온 안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알려줄 새문물은 바로 판다 가족 바오 패밀리입니다. 우선 부장님은 바오 패밀리를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죠. 그 에버랜드에 있는 판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요즘 되게 인기 절정인 에버랜드의 판다 가족 바오 패밀리입니다. 네. 아빠 로바오와 엄마 아이바오, 그리고 첫째 딸 푸바오와 얼마 전에 태어났죠. 이제 쌍둥이 판다들이 있습니다. 로바오와 아이바오는 중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온 이제 판다고요. 딸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바오 패밀리라고 불리는 이유는 모두 이름이 뒤에 바오가 붙기 때문인데요. 우선 바오는 보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바오 같은 경우는 기쁨을 주는 보물, 아이바오는 사랑스러운 보물, 푸바오는 행복을 주는 보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타난 쌍둥이 아이 판다들은 이름이 어떻게 지어질지 정말 궁금한 대목입니다. 근데 판다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귀엽기 때문입니다. 판다는 이제 어린 개체부터 성체까지 모두 동글동글한 외모를 갖고 있고요. 때로는 예측하기 힘든 엉뚱한 행동들이 귀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판다들을 보고 있으면 되게 힐링이 돼요. 판다와 사육사들이 보여주는 따뜻한 관계성도 인기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 푸바오와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협약에 따라 푸바오는 만 4세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이건 저도 몰랐어요. 지금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벌써 내년 여름이거든요. 유튜브나 SNS에서 푸바오의 귀여움이 막 입소문이 타기 시작할 무렵에 이 소식도 함께 알려지면서 푸바오를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 많이들 에버랜드로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년 남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거의 1년 남았습니다. 네, 바오 패밀리가 인기 있는 이유 이제 아시겠나요? 예, 알겠는데 이게 보셨어요, 진짜? 실제로? 저는 유튜브로만 많이 봤습니다. 네. 저도 한 번인가 봤어요. 그 푸바오가 아주 어릴 때 금방 태어나서 공기관장을 만들었을 때니까 그때 한번 봤었는데 귀여워요. 예쁘고 뭐 귀엽더라고요. 부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다 관련해서 또 기사도 작성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기사 썼었어요. 네.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그 에버랜드 판다 그러니까 라고 이제 기사 제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에버랜드 판다. 근데 이제 에버랜드를 매각한다는 걸 읽히기도 하잖아. 이 에버랜드 판다라고 쓰면. 그래서 그게 조금 이슈가 됐던 적도 있었죠. 계속 똑바로 써야 된다. 그런 언어 유희로. 아. 네, 아주 옛날 일인데. 네. 저는 이 솔직히 그냥 구분을 시켜놓고 얘가 누구다고 하면 알겠는데 네. 저는 그냥 봐서는 잘 구분을 못하겠더라고요. 아. 크기만 크다 작다만 알고 또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판다? 네, 그렇다면 이제 러바오와 아이바오, 푸바오를 구분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바오는 셋 중에서 가장 잘생겼어요. 이 눈과 코 사이에 뚜렷한 Y존이 있고요. 푸바오보다 귀가 짧고 접혀 있어요. 아, 그러네. 치아 색깔을 보고도 알 수 있는데요. 러바오는 안타깝지만 유럽미가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펄들은 새하얗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이바오는 전체적으로 되게 동글동글하게 이쁘게 생겼는데요. 귀가 양송이 모양으로 되게 독특하고 귀 사이 간격이 가깝습니다. 그러네, 차이가 있네요. 또 눈 주위에 검은 무늬가 좀 비대칭적으로 생겼거든요. 그리고 이제 푸바오는 별명이 뚱빵이라고 해요. 또 앞 이마에는 마들렌을 닮은 퐁신퐁신한 털이 있고요. 그리고 귀 사이에 뾰족하게 나온 좀 털뿔도 있다고 합니다. 아, 여기? 예. 아, 이게 디테일이 다 다르구나. 눈 주위의 검은 무늬는 엄마와 다르게 조금 대칭적으로 생겼어요. 또 푸바오는 흰색 털이 누렇게 혹은 까맣게 타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여드리는 판다가 어떤 판다인지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아, 저한테 직접 보여주신다고요? 네. 못 맞추면 본인의 이름을 따서 땡땡바오로 개명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걸 하니까 안 나오려고 하는구나. 이 완전 엉뚱한 판타지가 꼰 거 아니야? 얘는 푸바오. 어? 푸바오 같기도 하고. 이거 성체 너무 성체인데? 이거 엄마. 근데 푸바오가 3년 됐잖아요, 올해로. 어느 정도 성체 체구를 가졌을 거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아, 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푸바오. 저도 눈 주위에 무늬가 대칭적이잖아요. 푸바오 맞는 거 같아요. 아, 이거 엄마. 엄마. 그럼 엄마. 아. 소리 좋아. 네. 아, 자. 아, 이거 귀가 봐 다르잖아요. 네. 이거는 자, 아빠. 네. 그렇죠? 아 근데 얘는 이게 헷갈린다 이것도. 확실하게 푸바오인 게 그냥 어려 보이기는 해. 예. 우석바오와 승연바오의 정답은 푸바오로 하겠습니다. 예. 여바오입니다. 아빠예요? 예. 아 좀 잘못된 게 다 내가 처음에 한 얘기가 다 맞잖아. 아니 이분만 하면 다 틀려. 네. 아. 네, 다 틀렸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바오 패밀리가 왜 인기가 있는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TV에서 판다 가족이 나온다면 누가 푸바오인지 알아볼 수 있겠지요? 오늘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누가 나오든 푸바오다라고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많이 비슷해. 그 네. 몇 가지만 놓고. 그럼 다음 주에도 새로운 문물과 만나요. 우석바오 수면바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영상 보여주면 아무도 안 나올 거야. 이제 이거 이거 홍보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